刷刷刷。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목포의 양철지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굴보쌈이 되게 맛있습니다. 자, 굴보쌈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김치가 진짜 죽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은 4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굴보쌈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좀 비닐 쳐져 있고 좀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잘 돼 있어요. 추울까봐 비닐도 쳐져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만 좋다고 제가 촬영을 다짐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먹으러 왔었었는데 정말 이 맛이 너무 반했어요. 김치가 진짜 너무 끝내줘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오늘 방문해서 한번 먹는 걸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주말이나 이런 데 오시면은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거의 1시간 기다렸다가 촬영을 진행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 굴보쌈은 그만큼의 기다림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이게 무슨 뭐 엄청 과하지 않고, 보쌈김치는 보통 약간 좀 달달하게 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달달한 맛은 없어요. 단맛이 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이건 근데 사실 맛없기 힘든 조합이긴 하죠. 굴 자체가 지금 또 훌륭하고 그게 담백한 맛하고 약간 좀 기름진 맛이 딱 느껴질 때 아삭하고 좀 시원하고 개운한 김치가 딱 감싸주니까, 와, 여긴 진짜 술도둑입니다. 식상할 만하지만 사라지는 맛을 한번 또 사서 와, 전복도 하나씩 주는데 전복도 같이 해서 4개 같이. 굴도 훌륭하고 뭐 수육도 훌륭한데 진짜 이 김치만 또 따로 사오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막 담은 김치, 익지 않은 거, 칼국수나 수제 비해가지고 먹을 때 진짜 엄청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입에 하나 꽉 차게 들어오게 하려면 굴 하나하고 고기 하나 정도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꽉 찬 걸 좋아하니까. 자, 쏴쏴쏴. 아, 분위기도 좋은데 맛까지 좋다. 금상첨화죠 진짜. 기본 안주로 주는 이 북어 콩나물국. 아, 와,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딱 하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목포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러 다니는 곳은 어떤 루트로 촬영을 하러 다니는지. 최근에 제가 영상에 올린 갯내음이나 이런 곳은 뭐 제가 직접 가서 맛을 보고 정말 맛있다, 아,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직접 가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소문만 듣고 와서 촬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와서 지인들이랑 같이 먹어보고 정말 맛있을지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저 목포에서 이렇게 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좀 먹는 이 음식들은 일단 제 입엔 검증이 됐어요. 예,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절대 김치를 드실 줄 알고 굴을 또 드실 줄 안다 그러면 이 집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보통 촬영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은 맛있어서 많이 먹긴 하는데 술을 연달아서 계속 좀 맛이 잘 마시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지금 술이 좀 입에 자꾸 부르네요. 쏴쏴쏴. 전복 씹는 소리. 저 사실 이거 굴이 나오는 시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굴도 그러고 익힌굴, 뭐 찜굴, 뭐 구운굴, 바다에서 나오는 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또 쏴쏴쏴. 와,
와. 오돌뼈도 단단하지 않고 해양식품에 쌈장 비법이 있는 건가? 그죠? 오돌뼈는 단단하네요. 아까 부드러운 오돌뼈 하나 씹었었는데. 그다음 여러분들 못 씹어 먹을 정도는 아니고 이 오돌뼈는 한 번씩 확인하고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안 좋으신 분들 오돌뼈 씹는 소리. 와. 사사사. 와. 그걸 딱 이제 맵 싹 할 때 콩나물국 시원하게. 역시 한국 대한민국 특백이 위대합니다. 아직까지 뜨끈뜨끈해요. 네. 지금 촬영 시작한 지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소주 한 병 지금 다 비워가요. 아. 와. 전복장이다. 아, 진짜 고소해, 전복장. 전복 내장. 다시 오돌뼈 소리. 오늘도 맛있어 진짜. 김치가 조금 작은 것들은 싸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찢어가지고 이제 감아서 먹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다사 팬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목포 오시면 꼭 오셔야 될 집 중에 하나 추천합니다 진짜. 특히 이 주변 상권이 여러분들 제 나이 때 30-40대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오세요. 감성이 딱 이제 그렇거든요. 근처에 술 드실 때도 많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뭐 음식 드시고 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바사사. 소주 한 병으로 도저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맥수 한 잔 더. 한 잔 더 사라뜨려 보겠습니다. 사사사. 아. 15분 만에 지금 소주를 두 병째 먹고 있어, 지금. 혼자 먹는데. 아. 어우, 굴이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를 너무 안 챙기니까 서운해야겠다, 말랭이 이거. 시간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잘 안 챙기겠네. 맛은 있어요, 얘도. 짭짤한 맛에 좋긴 한데. 아, 여러분들. 여기 촬영하다가 옆에 오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계산을 해주셔버렸어요, 제 테이블을. 아이고, 아이고 참. 그래서 술 삼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와, 아이고 참. 아, 너무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안주라도 하나 좀 넣어드리고 어떻게 그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소주 한 잔 또, 여러분들. 자, 자, 자. 아. 야. 아, 우리 또 목포,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더라고요. 예, 우리 목포 형님 사장님께서 사주셔서 오늘 이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나중에 꼭 제가 술 사주셨던 형님 따로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사좌.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목포 로컬 분들의 맛집 양철지붕 여기 와서 너무 맛있게 또 잘 먹고 즐겁게 또 있다가 또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은 거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 좀 더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짜 나중에 한번 오시면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손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웨이팅이나 뭐 이런 거로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시거나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평일에 한번 또 방문해 보시는 거 요거를 좀 추천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모두 진짜요?